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실수를 막을 수는 없는가 봅니다. 1500억 원짜리 우주선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때는 1998년 12월이었는데요. 나사에서는 당시에 무려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500억 원을 투자해 무인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우주선은 화성의 기후와 생명체 존재 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었는데요.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탐사선은 예정대로 약 10개월 동안 4억 1,600만 마일을 날아 화성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진입해야 할 시점에 갑자기 지구와 교신이 끊겨버렸습니다. 우주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건데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탐사선의 데이터가 국제표준인 미터법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야드와 파운드법에 따라서 보고가 되는 바람에 항행상의 실수가 있었던 거죠. 이 때문에 탐사선은 화성 궤도에 진입해 예정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운행하다가 대기압력과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됐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속된 표준을 사용하지 않고 측정법을 달리하는 바람에 1,5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이 허공에서 공중분해된 셈입니다. 표준이 없다는 것, 그리고 표준을 달리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의 과정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공감을 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재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표준입니다.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위, 그리고 측정하는 공통의 규격까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통일된 기준을 일컫는 표준이라는 건요, 산업이나 과학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가령 통일된 측정법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당연하게 쓰이는 측정 표준인 미터법을 예로 들어본다면 실제로 한국은 1964년이 되어서야 이 미터법을 전면 실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어땠느냐? 같은 거리를 이동해도 택시마다 요구하는 요금이 달랐고요. 같은 치수의 신발을 샀는데도 각기 크기가 달라서 낭패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곡식이나 액체, 가루 같은 걸 가늠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쓰이던 부피 기준인 홉, 되, 말 같은 단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한 되라는 기준은 성인 남성이 두 손을 모아서 거기에 담기는 곡물의 양을 의미했거든요. 손 크기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이 공정한 거래가 됐을 리가 만무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정사각형의 측정용기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측정용기가 지금처럼 오차 없이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려웠고요. 곡식을 담더라도 윗부분을 깎고 주느냐 혹은 볼록하게 담아서 주느냐, 한 대의 부피도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계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무튼 국제문호가 열리고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과 상업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표준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실제로 19세기에 조선이 개항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나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은 걸 알고 거래에 악용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가령 조선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같은 값이라도 많은 양을 취할 수 있는 도량형을 사용했고요. 수입품을 팔 때는 적은 양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도량형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줄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기준이었습니다. 원래는 동아시아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어요. 도량형 표준이 있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중국 황제의 명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척이고 이 무게는 한 근이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큰 키를 가진 사람들 할 때 구척장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30cm로 계산을 한 걸 거예요. 30cm라고 하는데 구척장신이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마 그 구척장신이라는 표현이 쓰일 때에는 한 척의 길이를 중국 황실에서 조금 낮게 계산을 했었던 거죠. 뭐 한 20cm 정도로. 그래서 1905년에는 서구식 도량형 규칙을 도입해서 공식적으로는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판매 규칙까지 정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 일본식 도량형제가 또 도입이 된 거죠. 때문에 한반도에는 온갖 측정 기준이 혼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사용했었던 전통 방식의 단위, 서구식 도량형, 거기에 일본식 도량형까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던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측정 단위들은 광복 이후부터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에는 국제미터협약에 가입을 했고요. 60년대에는 계량법을 제정해서 법적 계량의 기본 단위를 미터법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국민들의 일상에 정착되지는 못했지만요,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점차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세계에서 야드법 쓰는 나라가 3개인가 2개밖에 없어요. 미국이랑 미얀마가 아마 그럴 거고, 하여튼 그 3개, 2,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저 추석에 하와이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요. 자동차 렌트해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몇 마일 있다가 우회전을 하라는 거야. 내가 몇 수로 가고 있는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나도 몰라. 주유도 씨. 미국 주유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갤런으로서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득 넣기 딱 하면은 저는 그게 딸깍하고 멈출 줄 알았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 막 질질 새고 있더라고 얘가. 근데 끓이고 찾아야 되는데 영어로 써 있으니까 또 그게 안 되잖아. 길바닥에 기름을 한참을 흘리고. 국제적으로 약속된 표준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저도 한 3만 원을 바닥에 버렸거든요. 표준이 있다는 것도 다른 의미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매년 약 1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5분마다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는 셈인 겁니다. 그런데 질병의 특성상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현되다 보니 아무리 고가의 MRI 촬영이나 검사를 미리 받아둔다고 하더라도 뇌혈관 질환의 발병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런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을 발병 전에 예측하고 여기에 따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인 뇌 MR 영상 참조 표준 덕분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는요, 한국인 뇌 MR 영상 데이터 센터, 그리고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함께 한국인 허혈 뇌 지도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간의 뇌경색 환자들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뇌의 혈류가 부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뇌손상 정도를 등급화한 자료입니다. 이 뇌지도를 이용한다면 뇌경색이 발병하지 않은 일반인도 MRI 촬영 결과를 가지고 뇌 건강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경색 발생 위험도와 예방 방법까지도 미리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참조 표준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미리 지킬 수 있게 된 셈이죠. 여성복 매장에서 점원이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볼 때 말씀하시는 그 수치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5, 4, 4 요즘에도 그렇게들 쓰시나요? 쓰세요? 근데 요즘에도 써요? 영어로 미디움이나 스몰처럼 상대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어떤 기준에서 5 혹은 4, 4라고 부르는지 상당히 미스터리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두 자리수의 옷 사이즈는요, 1981년부터 사용이 됐는데요. 국내 인체치수 통계 자료를 통해 만든 참조 표준이라는 걸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5라는 숫자는요, 당시 한국의 20대 여성들의 평균 키와 가슴 둘레 숫자인 155cm 그리고 85cm의 두 끝자리 숫자를 조합해 평균 기호인 55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55 사이즈를 기준으로 키는 5cm 간격, 그리고 가슴 둘레는 3cm 간격으로 더하고 빼면서 44부터 88 사이즈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시대가 변하면서 한국인들의 체격이 달라지다 보니까요, 90년대부터는 이 숫자들은 더 이상 공식 표기법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준에 맞춘 KS 의료 치수 표준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 표기법은 가슴 둘레나 엉덩이 둘레, 키 등을 의료 라벨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라든지 정보의 정확도나 신뢰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된 자료를 참조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모든 분야에서 이 자료가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이런 한국인의 인체 치수처럼 의복과 관련된 산업이나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활용했던 워킹스루부스라든지 열화상 카메라처럼 우리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수질, 건강지수처럼 생활안전을 위한 데이터라든지요. 의학, 과학기술적 통계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만들어진 이유와 또 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등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요, 정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서요, 특별히 이 분야 전문가분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학자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임기술원 정준영입니다. 이 참조표준이라는 말 자체를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게 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참조표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측정한 데이터 그리고 정보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 평가해서 국가가 공인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가에서 모든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화학적 상수물성값 그리고 통계 등의 데이터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쉽게 말하자면 네,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하고 네. 신뢰할 수 있는 네. 국가 공인한 네. 데이터를 말합니다. 국가 공인 과학 데이터.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참조 표준이라고 하는 게 제정되는 과정이 따로 있나 보네요. 참조 표준은 국가에서 3대 표준 중에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측정 표준, 성문 표준, 참조 표준 이렇게 국가 표준 기본법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정확성, 유효성이 검증된 절차, 네. 방법을 거쳐야 제정이 되는데 데이터를 네. 생산하고, 수집하고, 가공하고, 가공된 데이터에서 분석하고 평가까지 깐깐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뭐 일반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활용되는 공간이 따로 있을까요? 물리, 화학, 보건의료, 에너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기업이든 아니면 네. 뭐 연구를 하시는 곳이든 기준값이다 보니 그 값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서비스나 제품들을 개선하는데 혹은 만드는 데 쓰시는 거죠.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다 보니까 참조표준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듣기에 빅데이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말 그대로 빅이니까 양적으로나 네. 다양한 쪽의 특징을 갖잖아요. 근데 참조표준은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데이터 품질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 원래는 데이터 센터만 참조표준을 제정할 수가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표준도 연구과제 성과로 인정이 되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등록을 해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 그럼 저도 가능합니까? 아, 물론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네, 네. 다만 네, 다만 네, 참조표준 제정 과정을 똑같이 다 겪으셔야 되지. 아, 굉장히 이 까다로운 작업을 매일같이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기준들을 다 만족을 하면서 매년 이렇게 참조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뭐 매일같이 퇴사 욕구가 굉장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이야 너무 당연하게 사용되는 길이 측정단위 미터. 이걸 정하기 위해 두 명의 프랑스인 천문학자들이 6년도 넘는 시간 동안 과학기술 장비를 들고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북극에서 남극까지의 거리, 즉 자오선의 2천만 분의 1의 길이, 변함없이 고유하게 쓰일 표준 길이 단위 미터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였던 터라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얻은 1미터 덕분에 인류는 정확한 길이와 질량, 더 나아가서는 무궁무진한 기술을 발전시키며 그 어느 때보다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참조 표준도 누군가의 경험들과 또 누군가의 수고의 결실이겠죠. 참조 표준을 통해 앞으로 우리 실생활은 얼마나 더 놀랍게 변화될지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